안녕하세요. 부부상의 찬솔 아빠입니다. 본격 예비 창업자를 위한 방송. 보부상이 온라인 쇼핑몰이죠. 온라인 쇼핑몰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창업을 위한 발걸음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로 한번 풀어보려고 촬영 시작했습니다. 저는 지금 현재 현직 온라인 쇼핑몰 MD고요. 좋은 상품을 발굴을 해서 판매를 위한 다양한 작업을 제가 직접 다 하고 있고요. 뭐 상품 디자인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영업도 하죠. 흔히 말하는 이제 큰 판매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이 제품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. 한번 팔아보세요. 잘 팔릴 겁니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도매업, 소매업 동시에 다 운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. 사업자 등록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이버 블로그에 뭐 다양한 많은 분들이 이제 포스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. 사업자 등록을 낸 이후에 대출을 일단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. 청년 창업 지원 대출이 가장 금리가 저렴하다고 해서요. 이제 그걸로 신청할 건데 제가 나이가 이제 내년에 마흔이라 이게 그 기한에 딱 걸려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그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이제 소상공인 대출이 많이 있어요.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좀 알아보러 경기도 성남 신용보증보험 그 재단에 지금 좀 상담하러 가는 중입니다. 서현역에 위치해 있다고 하니까요. 서현역으로 지금 한참 걸어가고 있습니다. 매년 상반기에 요 정부 집행 예산이 이제 결정이 나면요. 저도 그렇지만 뭐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해당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제 대출 신청이나 뭐 심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1년치 예산을 한 번에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착순입니다. 말 그대로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신청이 늦으면 예산이 다 소진되면 그 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에서 그냥 개인 신용대출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죠. 저희 같은 소상공인은 뭐 담보 물건이 있지 않느냐 쉽지 않습니다. 현 시점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의 매출이라든가 평소 자신이 관리해왔던 신용등급 이런 거에 해서 금액은 아까 전화로 상담받으니까 3천에서 맥시멈 5천만 원까지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지자체별로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. 아무튼 이제 가보겠습니다.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. 사직서 벌써 냈는데 도착했습니다. 경기 신용보증재단. 안녕하세요.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면 되나요? 내년에 그 뭐라 그러죠? 창업자금 지원 대출 있잖아요. 그거 관련해 가지고 네, 상담 받으러 왔어요. 네, 가져왔어요. 네. 자,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갔다 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2019년도 자금이 아직 집행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12월에서 1월 이후에 다시 재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 개념은 좀 어느 정도 머리에 명확하게 이제 잡힌 것 같습니다. 요약하면요. 일단 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곳은 정부기관이죠. 소상공인지원공단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. 소상공인 자금지원공단인가? 아무튼 이제 거기서 정부 예산이 뭐 19년도에 뭐 이쪽 정책 자금이 뭐 예를 들면 뭐 1조다. 그러면 그 1조를 가지고 뭐 한 명당 얼마까지 어떤 사업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그쪽에서 할 거고요. 그럼 그쪽에다가 먼저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. 사업자들이. 제가 지금 이런 사업을 준비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정책 지원금을 좀 대출을 해 주십시오.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고요. 그러면 그 신청서를 접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무슨 확인서 같은 걸 끊어준대요. 그럼 그 확인서를 가지고 본인의 어떤 신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이제 자금을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신용도를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신용보증재단을 지금 갔다 온 거고요. 정확한 액수는 내년도에 확인해라. 내년에 다시 확인할 겁니다. 연초에. 요 영상은
좀 기획 시리즈 같은 개념이니까 지금부터 촬영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자금을 대출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지 좀 완벽하게 자금 실행까지 다 결정이 끝나면 그때 이제 완료해서 편집 완료해서 올리겠습니다.